엄청 갖고 싶어 나가거든. 근데 네가 그 갖고 싶고 뺏고 싶고 그 마음 올라오면 어떻게 했어? 아가 수치스럽다고 버린 것 같아. 버렸어. 그 애기가 있어. 너무 슬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래? 나 많이 많이 가져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자, 우리 필주하기 뭐 나올 것 같아? 영혼의 색깔이 아파. 설레고 기대되고 떨려요. 떨려? 네. 아까 무슨 김씨지? 너 김의 김씨? 네. 아가, 넌 어렸을 때 동화책 뭐 읽었니? 저는 키다리 아저씨랑 빨간 머리 애니랑 뭐 톰 소녀 뭐 저는 알리바바와 그거 30인의 도둑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알리바바 왜 좋았어?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 엄청 많은 보석을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싶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경제적 물질적으로 차별하진 않았어? 충분히 줬어? 우리 애기야 내 갖고 싶은 거나 이런 거? 그냥 저는 밥을 안 먹는 걸로 해서 그냥 어떻게든 가졌어요. 밥을 안 먹어서 가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어릴 때 아팠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픽 쓰러지니까 그냥 아픈 걸로 그냥 다 제가 받고 싶은 거 받았던 것 같아요. 뺏는 놈이네. 그치? 그니까 꾀를 내는 거야. 그냥 달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아프면은 뭐 해주잖아. 그렇게 받았어. 엄청 갖고 싶어 나가거든. 근데 네가 그 갖고 싶고 뺏고 싶고 그 마음 올라오면 어떻게 했어? 아가 수치스럽다고 버린 것 같아. 버렸어. 그 애기가 있어. 너무 슬퍼. 그 애기가.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왜 그래? 나 많이 많이 가져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싶은데 너는 왜 나 수치스럽다고 그래? 나 가질 거야. 나 엄청 많이 가질 건데?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질 건데? 그래서 다 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주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는 왜 나 미워해? 내 수치 줘. 나 엄청 많이 주고 싶단 말이야. 주려면 가져야 된단 말이야. 나 엄청 주고 싶은데. 너무 주고 싶은데. 나 너무 주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걔한테? 얘, 너 여자지? 여자가 뭘 줘? 주기는 열등해갖고. 네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무능에 빠져갖고. 너 못 줘. 그럼 네가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수치 주네, 걔를. 걔가 갖고 싶은 거 너무 주고 싶기 때문이야. 행복해 하니까 주면. 너무 주고 싶다. 걔 엄청 이쁜 애긴데. 너무 이쁜 애긴데. 되게 서로 무슨 토끼 인형 같은 거 갖고 울고 있는데. 걔를 인정을 안 해줘. 왜? 열등하다고. 너는 갖지 못하고 주지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막 수치주고 있어, 걔를. 그 갖고 싶어서 받아서 주고 싶은 아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걔를 인정 안 해주고 있네. 너무 버렸어, 아가야. 아닌 척하고. 아가, 심장에서 수치 나가는 거 느껴지니? 모르겠어? 뒷골은 느껴져? 네. 지금 걔 수치 준 애가 엄청 나가고 있어. 얼마나 수치 주고 그랬는지. 또 아가 상신이한테 돈 생활비 받고 이럴 때마다 수치 당한다고 느껴졌지 옛날에. 네. 그게 뭐냐면 네가 수치 준 거야. 제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줬어도 그거는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받는 자기를 수치 준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엄마 아빠한테 쫙 이렇게 떼쓰기보다는 수치스러우니까 거기 달라고 하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야. 밥 안 먹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걔를 인정해 준 게 아니야. 걔를 수치 준 거지.
나 좀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안 한 거지. 마음을 인정 안 해준 거야. 근데 수치를 아가 너무 많이 줬어. 왜 그럴까? 그렇게 달라고 하거나 받고 싶고 막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 올라오리기? 살기가 올라. 죽이고 싶어? 네. 걔를 너무 죽였어.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마음이야. 죽이고 싶어. 절대 이해 안 해줄 건데 내가 너 그렇게 받고 싶고 응? 이 도둑놈아 이 사기꾼 이 강도 날강도야 막 이러면서 걔를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마음으로 막 걔 사랑인데 걔를 절대 이해해 주기 싫었구나. 엄청 많이 가져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엄청 주고 싶고 줘서 인정받고 싶어. 엄청 이쁜 애긴데 어렸을 때는 토끼 인형 갖고 이렇게 있는데 오 네가 이야기를 인정하면 어떻게 됐냐면 무슨 까만 비단으로 된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정말 으리으리한 궁전에 서 있어. 이렇게 와인잔 들고 그런 여자가 돼 있어.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많이 베풀고 사랑받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게 크네. 엄청 인정받고 싶어. 근데 막 인정받고 싶은 것도 하나도 인정 안 해주네. 너 아까 많이 줘서 인정받고 싶다 이러는데 그 이쁜 애기를 너 그 아기 느껴져? 지금 그 아기 느껴져?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돈 벌고 막 이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줘서 되게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고 너무 인정받고 싶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난 너 당신 때문에 나 이렇게 행복해 이런 소리 듣고 싶고 막 그 아기 느껴져 아가? 걔를 버렸어. 얼마나 수치 주고 이거 들키면 욕심한다고 한다고 막 다 버려갖고 걔가 너무 슬프네. 이쁜 아가야 얼마나 이해받고 싶었어. 받고 싶었던 것도 다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엄청 많이 받아서 세상에 엄청 많이 주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내가 이해받지 못해서 너무 서러웠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해도 돼 아가. 나쁜 게 아니란다. 해도 돼. 엄마 허락할게. 그런 너는 이쁜 아기란다. 너무너무 이쁜 아기 아가. 이쁜 아가야. 엄마가 인정해줄게. 너무 수치줘서 그 얘기를 너무 버렸어. 그래서 보면은 내가 필주아가 되게 인정하거든? 이 아기도 보면 내가 사랑보다 인정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걸 내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영 아가를 보면 사랑이 나와. 사랑받고 싶어하는 애기니까. 이 아가를 봐도 인정이 나와. 미이 아가를 봐도 인정이 나오거든. 근데 본인이 못 받아. 왜 누구를 인정해? 헤라 엄마의 어떤 한 마음의 부분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야. 헤라 엄마랑 똑같은 마음이 그거야. 너는 뭐냐면 엄청 많이 받으려고 헤라 엄마가 이거 키우는 거 아니야. 영채마을 받아서 이게 확 세상에 주고 싶어. 이 마음 공부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해서 그냥 다 아픈 마음 이해해주고 나는 정말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싶어요. 벌어서 그거 세상에 사람들 막 저번에 헤라 TV 때 보니까 막 헤라님이 저준 아파트에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래 시공사는 준식이로 정하고 뭐 이러면서 벌써 생각이 나. 그래 주식을 투자해. 그래 상신이한테 맡겨서 불려.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런 다음에 막 너무 주고 싶지. 돈도 주고 싶고 막 다 해주고 싶어. 얼마나 행복해 그치? 막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똑같아 아가. 그걸 보면서 이쁜 거야.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게 세상에 그래서 사랑 주고 사랑받고 싶은 게 죄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지는데 너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하면 그건 꿈인 거지. 너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꿈인 거야. 아가 인정해라. 그렇게 이쁜 애를 왜 버리고 수치주
해주면서 아주 목덜미가 지금 막 이게 지금 아 내가 지금 목덜미가 아파. 칼로 다 얼마나 찔렀는지. 너 진짜 몇 번을 죽였어. 너 진짜 빨리 이시 죽고 해봐. 아, 너 이 마음 공부하면서도 걔를 죽였구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엄마가 암만 인정해주면 뭐하냐. 네가 걔를 다 버리는데. 걔가 이뻐서 인정해주는데. 아가 그 애가 어떤 애냐면 헤라 엄마한테 차 사주고 싶어 하는 애기. 헤라 엄마한테 좋은 옷 사주고 싶어 하는 애기. 여기 영채마을 아기들한테 과일 보내는 애기. 와인 사줘서 영채마을 아기들이 필주님 고마워요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날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해 해주고 싶어 하는 아기. 여기 막년회 한다니까 케이크하고 와인 들고 와서 과일하고 택배 안 된다고 그거 주고 간 아기. 너 그 아기가 이뻐 미워 얘기해봐. 이뻐 미워. 이쁜데 왜 그래. 헤라 엄마가 엄청 좋아해. 너무 이쁜 아기인데. 헤라 엄마 휴가 왔다고 배부른데 막 거기서 대게 사주고. 엄마 되게 배부른데 먹었어. 우리 애기가 사줘서 너무 행복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이쁜 마음 쓰는 아기인데 왜 걔를 미워해 아가. 엄마가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엄마 마음이거든. 똑같은 마음이야. 너무 사랑하는. 나도 우리 애기 보면 막 다 주고 싶은데 얼마나 주고 싶은데. 아가 그건 이쁜 마음이야. 걔를 수치줘 그 아기를. 헤라 엄마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막 그랬잖아.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좋아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아가 이쁜 아기 불쌍한 아기를 왜 그렇게 짓밟고 죽였니? 아우 심장에서 칼이 계속 나가. 진짜 아파 살 수가 없어. 너 너무해. 걔 얼마나 이쁜 애긴데. 걔 안 이뻐? 이뻐 안 이뻐 너? 예쁘잖아. 엄청 이쁜 애긴데. 우리 애기가 엄마 용돈 준 거 갖고 엄마가 저번에 스마루프스키가 서팍 썼어.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돈 써봤어. 옆에 있던 은수아가가 배가 아파갖고 동관역이 올라와서 막 거기 아가들이 날 보여주는데 막 보여주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놈 새끼야 이거 필주아가 용돈 준 걸로 산 건데 네가 뭔데 내가 막 이랬어. 엄마가 행복했어 그때. 되게 행복했어. 누군가 행복하게 해주는 건 예쁜 아가지. 그걸 왜 미워하니? 인정 안 해주고. 그럼 엄마는 슬프지. 걔를 미워하면서 엄마가한테 그런 마음 쓰면 슬프지. 걔를 암만 인정해줘. 너는 인정한 법 못 받는 거야. 아가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아가는 나쁜 아가가 아니란다. 우리 애기 헤라 엄마한테 사랑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당연히 엄마를 사랑하니까 받고 싶지. 네. 걔는 나쁜 아가 아니지. 이쁜 네. 아가지. 네. 똑같아. 사랑이나 돈이나 전부 사랑이거든. 돈이나 물질이나 사랑이나 마음이나 뭐 다 받고 싶은 건 나쁜 게 아니야. 주고 싶은 것도 나쁜 게 아니고. 네. 그거를 갖다 수치 주고. 네가 받고 싶고 주고 싶은 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지. 네. 그렇지? 네. 그 이쁜 애기 왜 그랬어. 얼마나 이쁜 아가인데. 헤라 엄마가 엄청 사랑하는 아가지. 네. 너무 예쁘지 네 마음이. 우리 아기 엄마한테 온 이유 알았다. 너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처럼 봄을 많이 많이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세상에 아픈 사람들한테 많이 많이 주고 싶지? 네. 그래서 인정받고 싶지? 네. 엄마가 그렇게 해줄게. 꼭 그렇게 해줄게. 아가 예쁜 네. 아가야.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아가야.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싶은 아가야. 넌 예쁜 아가야. 이해 못 받아서 너 서러웠구나. 그리고 막 필주가 너를 갖다 막 공격해서 너무 아팠어 우리 애기. 엄마가 이해해줄게. 네가 얼마나 이쁜 아가인지 아니까. 너 때문에 엄청 행복했는데 네 마음을 보면서 더 행복했어.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 엄마가 인정한다, 우리 기. 너무 멋진 아가야. 엄마가 인정한다. 아주 아주 많이 벌어. 그래서 아주 아주 세상에 많이 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야, 우리 기. 엄마가 인정한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거야. 아름다운 인생이란다. 꼭 그렇게 하자. 우리 애기 꼭 그렇게 하자. 우리 애기가 뭐가 두려우냐면, 걔를 왜 수치 준 거냐면, 벌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주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여자라. 여자라. 네. 아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걸 떠나서 그 마음만 인정해 주면 돼. 그 마음을 수치주는 그것만 인정하면 여자 남자 상관이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응? 네. 그래서 그 아기가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너무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은 막 얘가 칼로 찔러 막 버려 그리고 막 수치스럽다고.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아기를. 결국에 그 아기는 그렇게 벌어서 죽고 싶은 아기가 궁상맞게 쭈그리고 앉아있냐. 왜 그러지? 궁상맞게 쭈그리고 앉아서 뭘 먹어. 밥을 물에 말아서. 무슨 장아찌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아우, 진짜. 아, 미친다, 내가. 아가. 어? 아가, 네. 꽃가옷 입고 많이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너도 쓰고 세상에도 주고 사랑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크게 살면 돼.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우리 애기. 영채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음만 인정하면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해. 받고 싶고 주고 싶고 왕창 벌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 엄청 주고 싶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그게 인생이니까. 그거 보면 해라 엄마 행복하겠지. 어머 너무 좋겠다. 우리 표주하게 그렇게 사는 거구나. 누나가야. 엄마 엄청 사랑해. 엄마가 엄청 인정해. 너의 큰 마음을 인정한다. 엄청 주고 싶은 아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힘들 때 상신아기가 그때 몇 억 기부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숨통이 많이 트였어요. 근데 세금 막 십몇 억 맞고 왔을 때 문 닫을 뻔했어. 근데 보통은 부인이 반대하지. 다 돈은 지 거라고 움켜져. 보통 남편이 번 돈 다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안 주려고 하는데 이 아기가 오히려 막 그거 괜찮다고 막 해주고 막 앞장서서 해주는 덕에 그때 내가 알아봤어. 통이 엄청 크구나. 여자 통이 아니구나. 그냥 벌어서 내가 움켜쥐고 내 삶을 살려고 하는 여자가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럴 때는 돈이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 가정 살림만 하는데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장 자체가 약한데 내가 크게 세상에 쓰겠다, 종일 하겠다 하면 이게 에너지 자체가 다른 거야. 통이 다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이쁘게 봤어, 그 아기를. 근데 너는 그 아기를 수치 주면서 하니까 어때? 애쓰면서 해놓고 인정을 못 받아. 왜? 인정을 해줘도 그 아기를 버렸어. 내가 그 아기를 인정하는데 그 아기는 이미 내가 아니야 이렇게 버렸으니 마음에서 머리로는 알겠어 해라 엄마가 인정하는 거 그치? 근데 마음에서는 안 와다 왜 걔를 버렸으니까 내가 아니라고 걔가 넌데 걔 수치스럽다고 그러죠 걔가 뭐가 수치스러워 야 나는 나발을 불고 싶어 우리 필주 상신이가 돈 줘서 우리 이렇게 응? 여기 영채 마을이 이렇게 있다 인정받을 거 인정받아야지 너무 예쁜 마음이잖아 그 마음은 너무 예쁜 마음이야 해라 엄마 막 그러잖아 어? 야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막 달라고 할 때도 해라 엄마 막 달라고 하고 주고받는 건 사랑이거든 그걸 못할 때 미움이야 아가 그걸 하고 싶은 애기는 사랑인데 세상에 그렇게 사랑 나누고 싶은 거야 그걸 왜 못하게 연예인 같은 경우는 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이고 막 이렇게 내 자랑을 해서 사랑 주고 받고 싶은 거지 인기 얻고 싶고 그치?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에 주고 받고 싶은 거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세상을 변형시키고 어떤 힘으로 행사해서 그걸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거야. 그게 사랑이야, 다 아가. 내 수치죠.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쁜 아기인데.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도 있네. 그치? 질투당할까 봐 미움받아. 받아. 어?
그까지가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받아 그냥. 네. 와라 이렇게 받아.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 딱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해도 된댔어. 이렇게 얘기해. 영채님이 하라고 허락했어. 네. 어디 인간이 지랄이야. 영채님이 오라고 했는데. 그치? 아무도 못 막아. 영채님이 허락하는 거. 알았니 아가? 네. 두려워 떨지 말고 당당해라. 네. 엄청 예쁜 마음인데 우리 애기. 그 아기를 엄마가 얼마나 인정하는데. 인정하니까 내가 경제권도 뺐어서 더 좋잖아. 응? 봐봐. 인정해. 네. 그리고 자격이 있다. 엄마가 허용한다. 그리고 영채님이 기뻐해. 영채님이 싫어하면 못하지. 이거. 근데 뭐냐면 애써. 그걸 버리니까 그 마음을 딱 인정해주면 돼. 그리고 내가 보면은 돈은 너한테 더 꼬여. 처음 상세나기보다. 돈그릇이 너한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권 뺏어준 겨. 너 점집에 가면 그런 얘기 안 하냐? 상신아, 부인 덕에 먹고 산다. 그런 얘기 안 해? 저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인정 안 하는데, 응, 아가. 그게 있어. 네가 그걸 인정해주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있어요. 마음으로 결핍된 마음을 가진 배우자랑 살면 쪼그라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배우자는 일어나지, 그치? 그러니까 남편 사업운이나 이런 게 부인이 좌우하는 거 맞거든?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 계류. 그러면 이게 운이 돌아가.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면 날마다 수치 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쪼그라들지.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머리로는 좋은데 수치 준다고. 그러면 안 돼, 아가. 네. 인정해줘야 돼. 그 마음 올라왔을 때 더 갖고 싶은 마음 다 허용해주는 거야. 얼마든지 갖겠다 이렇게 허용해주고 주고 싶은 마음 허용해주고.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야. 고인물은 썩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돈 벌 때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야. 이렇게 조금 들어와. 10 들어오면 10 내보내고 20 들어오면 20 내보내고 이렇게 내보내면 들어오고 이 흐름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막으면 안 돼. 받기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주기만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허용하면 흐름이 그 흐름이 삶에 나타나는 거지. 알았지? 네. 그러면 인정받 걔가 또 헤라 엄마 인정을 받아야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거야. 쟤 인정을 안 해주니까 버렸으니까 헤라 엄마가 암만 인정해줘도 그거를 내가 버렸으니 인정받은 마음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힘이 안 나.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인정을 못 받아갖고 그 아기가 인정받으면 너도 뭐든지 다 해. 거의 미이같이 막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인정을 못 받아갖고. 네. 우리 아기가 아가야 엄마가 허락한다. 나가야 다 가져도 괜찮아. 몽땅 가져도 괜찮아. 그리고 많이 많이 주고 인정받아. 우리 신나겠지? 네. 아가 좋아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 멋지게 살아라 우리 기. 그 마음 인정하고 애쓸 필요 없다. 그 마음 인정해주면 다 될 거야. 영채님이 널 도와줄 거야. 널 사랑하니까. 우리 기 그 마음 허용받으려고 엄마한테 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으려고. 아가 엄마한테 인정받으니까 이게 좀 허용받은 것 같아? 네. 어떤 마음 올라와? 자신감 뿜뿜. 자신감 생겨?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수치주고 네. 두렵다고 버리고 이런 마음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려야 된다? 그게 네. 약자야. 강자 못되게 하는 약자만 딱. 어? 브레이크 걸고 니까지 깨 하면서 약자 되게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야. 꼭 인정하고 네. 얘기 안 했지? 네. 아가야 이쁜 아가야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우리에게 엄마가 엄청 사랑해. 너 같은 마음의 딸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다. 우리. 엄마가 지켜줄게. 영채님의 사랑이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 마음을 두려워하면 돼. 영채님을 두려워하면 돼. 네 마음을 믿어라. 네가 네 꿈만큼, 네 야망만큼 큰 여자로 살 수 있도록 엄마가 인정한다. 허용한다. 아주 아주 큰 여자로 살고 싶어. 야망이 있어, 이 아기도. 경제 쪽으로 야망이 있지. 근데 그걸 허용을 못하는 게 우리 아기. 이제 엄마가 허락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아기. 네. 자 그리고 엄마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헤라님 가시는 게 목숨 바쳐 드리겠습니다. 자 엄마. 엄마. 나를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엄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로. 엄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로. 사랑하는 제자로. 사랑하는 제자로.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인정하고 말고 우리 애기. 네 맘 다 알아.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를 얼마나 마음으로 따르는지 엄마가 다 알아. 인정한다. 너의 그 사랑과 충성심을 인정한다, 아가야. 이미 다 아니까. 엄청 사랑해. 애쓰지 않아도 돼, 아가. 이미 다 알았어. 네 존재를 그냥 인정해, 아가. 애쓸 필요 없다. 엄마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알았지? 네. 야. 우리 아기는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가는 퍼플색. 왜냐면 야망녀야, 이 아기가 은근히. 돈을 갖다가 권력으로 쓸 줄 아는 아기야. 여러분 돈을 현명하게 쓰는 사람은 그걸 권력으로 써요. 줄 때 권력이 나와, 돈은. 알아들어요? 남한테 내가 줄 수 있을 때 권력이 나오지. 자린고비처럼 돈이 많은데 들고 있어. 무슨 권력이 나와. 아무도 뭐 곰을 떨어질 거 없는데 내 말을 들을 놈이 어디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은 그거를 써, 권력으로. 얘 쓸 줄 아는 아기야.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돈이 뭐예요? 써서 인정받으려고. 이 삶이 그거지, 그치? 아이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죽으려고 뭐 그래? 그렇잖아. 쓸 줄 아는 아기라고. 그래서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그래서 퍼플색과 황금색과 황금은 돈이지, 그치? 네. 그래서 골드칼사이트 알죠? 네. 골드칼사이트가 엄청 큰 게 하나 들어왔어. 근데 그게 보니까 엄청 큰 사업을 하고 에너지가 엄청 도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이거 상신아가 줄까? 이랬는데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세서 칠 것 같아서 내가 내 방에 갖다 놨다가 지금 상담동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조금 더 순화되면 아주 세서 그거를 웬만큼 돈 에너지가 세지 않으면 쳐버릴 것 같아서 갖다 놨거든? 그게 이렇게 빠지면 내가 우리 필주아가 대출하고 할게. 골드 칼사이트가 맞아요. 네. 골드 칼사이트랑 아주 빨간색 유혹적인 색깔의 그게 있던데. 루비, 비추인가 루비인지 빨간색 있지, 아가. 수연아가 그거 뭐니? 비추인지 빨간색. 그거. 그거랑 두 개가 맞아. 좋아? 네. 돈 들어온다니까. 우야. 아니, 원 없이 담는겨. 알았지? 네. 근데 그때 이제 갖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마다 수치 주면 그 분리하고 아가. 네. 돈을 권력으로 쓰는 아가야.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모아갖고 뭐 돈이 갖고 있다 하나도 대접 못 받고 뭐 죽었더니 뭐 고양이한테 유산 3천억 남기고 뭐 이런 거. 뭐 왜 그렇게 살아? 그렇잖아. 쓰는 거지. 권한도 막 있을 때 막 부려서 막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명예도 좀 같이 공유하고 돈도 공유하고 막 이게 진짜 멋있는 삶이야.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아기니까. 어야 이제 됐다 우리 아기. 아가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사랑해.